장기적으로 창의력을 키워줘야 핵심 기술 첨단 기술과 지금 번역본이 나왔어요. 아, 그래? 교육본. 1693년에 나온 책이야.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영국의 교육 철학, 교육 제도, 교육 정책의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. 그걸 좀 더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는 체력, 위기 극복 능력, 창의력, 그 다음에 대담함, 그리고 나서 공부예요. 영어하고 수학 같이. 수학은 논리를 위해서, 영어는 그래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사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는 영어죠. 아직도 남아있는 톱다운 방식, 연구 제목까지도 윗사람이 적어준 톱다운 방식. 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한국이 저 상당히 발달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R&D에서 D만 하지 말고 R도 좀 많이 해야지. 좀 더 핵심 기술,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저 대기업한테 제공해 주려면 R&D 방향이 D에서 좀 R로 가야 된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.